가지고는 폭이 10cm, 10cm, 20cm 노출되게 위에까지. 예. 벽돌 있는 데까지 싸고 전부 노출되게. 예. 이 중앙선도 이걸 맞추기 위해서 중앙선을 띄었거든. 여기만 우선 하고. 예. 이제 나중에 내가 이거 파내가지고 다시 싸든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대로 쌓아올려. 마감을. 마감을 여기는 이것도 같이 여기서 붙여서 쌓아올려. 마감을 이렇게 뒤끝자 마감을 올려줘야지. 고래 바닥, 고래 바닥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이제 미중이니까 저 높이에서 한 20cm 정도로 내려가려고 그래. 여기 이제 뭐 세멘트로 하고 얘가 굉장히 오래 쓰려면 세멘트로 해야 되겠다. 이거 아까 여기 이거 그냥 쌓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앉아 저 센터 결식자에서 수직대게 20cm 안서라 20cm대가 쭉 쓰는 거야. 이거 그냥 주면 되잖아요. 네? 세멘트 안 쓸지요? 쓸 거예요. 세멘트 이어주면 좀 그냥 그 0.5비로 쌓아올려야 되니까. 세멘트 그냥 이거 그 깔지 말고 구멍에다 쳐버려. 그냥 구멍에 깔리니까 포개면서 아, 예, 예. 세멘트만 이어주면서 쌓아올려버려. 예. 세멘트는 내가 공급해. 그러니까 이제 완전 노출되는 데서 한 20cm부터는 이제 1비 쌓기. 예. 1비사키로 올려주고 있는데 어디 했어요? 그 마감은 이렇게 넓어야 되니까. 예, 예. 한 줄 올리는 것보다도 아, 막 위에 올라와가지고 잊지마이 잊지마이 그러니까 1비사키로 해버리려고 0.5비로서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막에서 거기서 마지막에 한 서너 단 정도는 1비사키로 해줘야 이제 이게 그 지금 육락군의 요 간격이 요 길이고 밖에서 1m 들어가지고 이제 이기고 개자리는 이제 20cm만 뛰면 돼. 예. 개자리는 다 파줘야 되니까 이제 개자리가 안 타니까 그러니까 작업할 때 요거는 줄 걷어버리고 작업을. 예. 하고 웬만하면 줄 건들지 말고 이제 딱 제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규준틀을 안 매면은 어리거린 건 몰라. 이게 많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보니까 항시 센터에서 재 나가야 된다고 양쪽으로. 이게 신축을 할 때는 좋은 거가 이 전체를 바닥 다 드냈잖아요. 버름 콩고도 싹 쳐가지고 먹을 탄다 부르고 그래서 내가 하듯이 그 쫙 해보면 멋진지. 그렇지. 예. 이게 이제 수평 주전틀 내기라 그래. 건물에 있어서 이렇게 치다 보면 어디는 거실이고 어디는 변소고 다 나와 센터로. 그러니까 육락구는 좀 짧아. 저 개자리보다는 좀 짧고 개자리는 또 길고 그 다음 이건 짧나 노출. 이게 다 노출인데 아까 흙 하기 힘드니까 요래 쌓고 요 흙을 요래 이어버린데 지금 핵심적인 것을 다 배우네. 완전히 핵심적인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이 두 번째. 세 번이 중요한 그죠? 그 오후에 쌓고 벽도 요건 못 쌓겠어. 여러 개 쌓는데 네. 밑에만 쌓으면 돼. 수직 내려가서 쌓고 그 다음에 뭐 설명하면 되잖아. 그래서 금봉산호 구경 가자고 내일. 금봉산호 너무 땀 흘리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거 확실하게 팔도는 파고 그게 줄 저기 이제 다 걷어. 예. 그 저거 파기 전에 이거만 딱 표준으로 세면 좀 깔아가지고 정확하게 밑에 한 줄에다 놓고 줄 걷어버려. 이 정도 하려면은 적어도 구들방망간을 해야 좀 선생님 그 불 아깝잖아. 불 두께는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저 불 얼려놓으면 돼요. 거기 구들 두께 제가 불이 제일 셀 거 아닙니까? 제일 위에 규격 45cm 내가 사도